저에게 첫 협찬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스타360이라는 액션캠 회사에서 보내주셨죠. 사실 저는 액션캠이나 드론, 폰카와 같은 아기자기한 카메라에 대해서는 큰 흥미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바로 작은 센서에서 오는 특유의 해상력이나 색감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액션캠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1인치 센서라는 꽤 큰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고 라이카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다 좋은 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협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스타360은 레고처럼 각각의 모듈을 조합하고 분리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의 촬영을 할 수 있는 액션캠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제가 리뷰할 건 바로 1인치 모듈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인스타360R1 1인치 에디션을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이번 영상이 협찬이라고 할지라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리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인스타360R 1인치 에디션입니다. 카메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화소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판형, 즉 이미지 센서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센서가 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좋은 화질과 적은 노이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의 학계니까요.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액션캠은 2분의 1인치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합니다. 물론 프로세서의 발달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작은 판형에서 나오는 연약한 화질을 극복하기엔 아직은 다소 어렵다는 말이 많았죠. 인스타360R 1인치 에디션은 똑딱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1인치 센서를 사용한 덕분에 기존의 액션캠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화질과 노이즈 억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K도 아닌 5.3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4K의 경우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슬로우 모션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 전송률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특수 목적용 카메라들은 4K 촬영이 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로 촬영해보면 풀 HD와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비트 전송률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액션캠이나 드론을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반면에 이 제품은 액션캠이면서도 꽤나 빵빵한 비트레이트를 제공합니다. 100메가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화질이 좋은 DSLR이나 미러리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인치 크기의 큰 센서, 최대 5.3K까지 가능한 높은 해상도, 준수한 비트 전송률이라는 이 3박자가 갖춰지면서 주간에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플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색보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뭔가 빠졌습니다. 큰 판형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촬영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한 아이폰 SE2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 녀석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게 판형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노이즈도 굉장히 잘 잡고 야간에서도 피사체를 표현하는 디테일이 꽤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액션캠들의 고질적인 병이었던 야간 촬영을 할 때 조명 부분의 잔상 및 떨림이 심해서 보기 거북하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야간 촬영에 적합하도록 셔터 스피드와 ISO를 조정해 해결해 주었죠. 이걸 인두어 로우 라이트 스테빌라이제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동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젠 자동으로 실행돼요. 다만 이 모드가 실행되게 되면 노이즈가 약간 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액션캠이 액션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격렬한 환경에서의 촬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실제로 액션캠은 바이크, 스키, 등산 등등 꽤나 격렬한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다만 자신이 하는 스포츠에 따라 필요한 액세서리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요. 자, 이런 거친 환경에서의 촬영을 할 때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떨림 방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액션캠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스타360R 1인치 에디션의 떨림 방지 성능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것처럼 걷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굉장히 빠르게 뛰어도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정하고 닌자워크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하면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엄청나게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촬영의 경우 떨림을 잡기 위해서 로우라이트 스테빌리티라는 옵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떨림이 눈에 띌게 줄어들지만 노이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알아두시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타임시프트, 즉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는 장면들을 빠르게 감아 모션블러까지 넣어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떨방 성능도 꽤 좋은 편이라 거슬리지 않고 부드럽게 영상이 흘러가요. 이런 옵션이 있으면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주제나 챕터가 바뀔 때 사용하시면 정말 딱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주간에서의 화질은 요즘 나오는 다른 액션캠 회사의 제품도 굉장히 좋지만 여전히 야간에 생기는 노이즈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역시나 단연 돋보였던 건 약간 어두운 부분에서도 비교적 깨끗하고 액션캠 특유의 떨림도 잡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손떨방도 꽤 괜찮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나치게 긴 최소 초점거리였어요. 물론 이 제품이 광각이고 셀피 촬영이나 주변 환경을 더 잘 보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품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면 가끔씩은 한 가지 피사체를 집중해서 찍어야 할 상황이 생길 텐데 초점거리가 너무 길어서 특히 음식 같은 건 찍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손으로 캠을 잡고 음식에 가깝게 돼서 음식을 촬영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초점을 전혀 잡지 못해요. 거의 1m가량 떨어져야 음식 초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음식이 아닌 테이블 전체를 잡아버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렌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특정 피사체 한 개를 집중해서 찍을 수 있는 정도로 초점거리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였는데요. 액션캠의 배터리가 원래 이 정도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타임이 좀 짧다고 느껴지더라고요. 4K 촬영 시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배터리 모듈을 따로 구매하면 촬영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또 돈을 써야 하는 부분이어서 기본 배터리 수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조금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물론 오버히트가 돼서 제품이 꺼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촬영을 할 때도 발열이 조금 느껴졌고 촬영이 아니라 설정 같은 것들을 오래 만져도 발열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1인치 센서의 모듈이었는데요. 이 렌즈의 후드, 렌즈 캡이 지나치게 큰 부분 때문에 화면의 일부를 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찍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옵션을 만질 때 다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액션캠은 용도나 컨셉이 확실한 물건입니다. 적은 부피와 우수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통해 다소 거친 환경에서도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인스타360R 1인치 에디션은 거기에다가 야간에서도 꽤나 선명하고 우수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촬영하는 방식이나 환경에 따라 이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신다면 상황에 따라서 좋은 효용을 불러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화브로였습니다.